아, 연예인 중에 친한 백 씨가 또 있으세요? 아시죠? 그 여수 분이요. 여수 분? 여수, 여수. 일섭이 형님. 여수 출신 여수 백 씨 연예인 백씨? 누가 있어요? 요 앞에 앉은 양반이 양반이 백일섭 씨요. 인사나 그럼 해요, 인사. 인사하세요. 저, 선생님 좋아하신대요. 안녕하세요. 뒤에 주민분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술 쬐구만. 백 선생님 저기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 인사라도 하세요. 그냥. 아, 그래도요. 네. 미안해요. 아, 뒤에 들어서. 아이고,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나도. 다령이 형은 뭐 하루 걸러 통화하니까. 네. 그렇지. 자주 하니까. 아, 혹시라도 말 실수할까봐. 아, 백일섭 선생님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똥이나 안 쌀지 모르겠네. 여기도 태양광인구나. 어디 계실까? 많이 놀라실 텐데. 앞자리로 이제 모실까요? 예, 계시면 제가 잠깐 어떻게 작전을 좀 짤까요? 짤 거 없어. 왜 갑자기 앞에 앉히냐 그러고 뭘 하실 텐데? 내가 앉아 있으니까. 아, 내가 불편해 한다고 그래. 맞다. 뒷자리가 불편하다. 오케이. 제가 여기가 있는 게 안 낫까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그러면은. 아, 많이 놀라실 것 같은데. 아, 선생님, 그 이제 차 타고 이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 이제? 난 집에 갔으면 딱 좋겠구만. 아,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알았어. 왜? 만들어 이제 조용히 이제. 오시죠. 아니, 이렇게 하면 쳐다볼 본대니까. 쳐다봐. 여기 앉으면 안 쳐다볼 거. 내가 이거 원래 전혀 안 보이지. 몸은 아파. 몸이 무거워서. 아, 저기 앞자리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그냥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오신다. 와? 앞자리에 앉으세요. 오빠. 예. 도어 앞으로 앉아라. 앞에 앉으세요. 앞자리가 더 편하실 거예요. 계속 쉬셨어요? 왜 택시 타고 와? 또 택시 타고 와? 가다 왜 차를 타고 내려오냐고? 살살 걸어오지. 왜 가냐 말이야, 거기를. 참. 놀린 게 둘인데 뭐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가족들 와서 씨. 보는 거고. 도경원 씨, 여기는 앞자리 불편하시면 백 선생님이랑 저하고 바꾸시죠.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응? 아니, 동네 사람 오늘 처음 뵙는데 취한 분 주민분이 계셔가지고. 저 시내 나간다고 통영을 해달라고 그래서 뒤에다 태웠거든. 백 선생님 불편하시면은. 아니, 가만히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그냥 모시다 드릴 텐데 뭘 자꾸. 예, 걱정하지 마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모시다 드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가다가 이분 내려드리고. 네. 저 뒤에 저기 혹시 마을 주민분은. 어디서 내리는지. 어디 내려드리면 돼요? 저는 뭐 무조건 아무도 내려주셔도 돼요. 집은 어디로? 집은 어디예요? 아, 집을 어디예요? 함덕이요? 아니요, 저기 포천이에요. 포천인데 제주도는 뭐하러 왔어요? 수고한 게 있었어요, 그 전에. 여기서 공사 현장에서. 아, 공사. 아, 그랬구나. 예. 근데 오늘 오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어디로 도망갔대요? 아, 참. 네. 요새도 그러네. 아주 같은 놈이. 아주 내 잡나 죽여볼 거야. 아니, 술을 많이 드셨네.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어 지금. 그 성이 뭔데? 그 사람 성이요? 응. 그 사람도 백씨라고 그러는 거 같아. 백씨? 뭐? 네. 돈 떼먹은 사람이? 돈 떼먹은 사람 백씨라는데? 빚도 백씨야. 그러면 저 여기 주민분은 백씨 연예인만 봐도 그냥 뭐 별로 안 좋은 감정 드시겠네요?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안 그래요. 제가 아는 중에도 저기 한두 명인가? 백 선생 또 잘 아는데 연예인 중에. 아, 연예인 중에 친한 백씨가 또 있으세요? 아시죠. 그 여수 분이요. 여수 분? 여수. 일섭이 형님은? 여수 출신 여수 백씨 연예인 백씨? 있어요? 요 앞에 앉은 양반이 양반이 백일섭 씨요. 여수 출신? 여수 양반. 정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인사나 그럼 해요, 인사. 예. 인사하세요. 저, 선생님 좋아하신대요. 안녕하세요. 뒤에 주민분이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신대요. 술 쬐구만. 백 선생님 저기 얼굴 한번 봐주세요. 아, 인사라도 하세요. 아, 그래도요. 네. 미안해요. 아, 뒤에 들어서.
왜? 미안해요. 아니, 뒤에 들어서. 몸도 불편하신데. 아니, 아니, 목소리가 비슷하더라. 몰랐죠. 아니, 일세명 전혀 몰랐어? 저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 진짜 미친놈인 줄 알았다. 야, 건건아. 어. 잘 왔어, 잘 왔어. 고마워. 아유, 그래도 아주 그냥 환영해줘서 아주 정말. 잘했어. 감동이었어. 아니, 아까 여기 주저주저 했었는데. 여기를 저희가 왜 갔냐면, 용관 선생님이. 돌하루방 뒤에 숨어 계셨어요. 거기서 만났으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온 거예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어이구, 아, 고생하셨어요. 아우, 나 뭐는지 모르겠다. 아이고, 나. 자, 나갑시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자마자 나갑시다. 저는 족발. 도시 고생했어. 아닙니다. 자. 전에 방송하실 때 이렇게 모이신 게 얼마만이야? 2년 되셨나? 우리 저기 유럽 갔을 때 2년 넘었지. 넘었어. 넘었지. 2년 넘었죠? 3년 차 되는 거죠? 그럼. 2년이 뭐야? 5년 넘었지. 5년. 아니야, 5년은 아니고. 5년 과정은 안 됐고. 집 나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집 나온 지가 지금 5년이 넘어서 6년 돼가요. 그런가? 집 나오기 전에 갔다 왔는데 우리가. 어? 집 나오고도 갔다 왔나? 나 갔다 왔어. 그래서 우리한테 놀림 받았잖아. 세월이 금방금방 가네. 엊그제 어때? 아유, 난 아까 화장실 갔다 뱀 보고 깜짝 놀랐어, 정말. 왜 뱀이 있었어? 아까 그 도라루방이 있는데 처음 만났어. 아, 거기. 화장실에 뱀이 하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놀랐는지 우리 저 친구가 빗자루로 쓸었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놀래요. 그렇지, 거기서. 아니, 도라루방. 군대 있을 때 한 2m짜리 능사가 나타난 거예요. 와. 그걸 단통에 넣어서 보냈어요. 한 3일 있다 똑같은 뱀이 또 나온 거야. 우와. 와, 그래갖고 그걸 또 한양동에 끌어서 소대원이 다 나눠 먹었거든요. 며칠 있다 불났어요, 그 지피. 불났다고? 그냥 그 지피가 불이 나버려서. 그 집뱀 잡으면 불난다는 게 딱 맞아. 아, 집뱀이 나가면 그 망한다고 그랬거든. 그래요? 그냥 집뱀을 안 잡는. 우리 양평 집에는 가끔 와. 내가 거기서 한 두세 번 봤어. 하나는 내가 그냥 빗자루를 내리쳤어. 커? 좀 컸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큰일을 겪었지. 내가 그쪽으로 연결될 줄 알았어. 아니요, 저 그 생각했어요. 사실 뭐 결과는 그렇지만 얘 뭐 나 바로 전화했어. 너 프로그램 걱정 없어. 나한테 전화를 세 번이나 했어. 응. 최근에 일세병하고 한 세 번 통화했어. 야, 용건아, 소주 한잔 하자. 괜찮다. 고마웠죠. 그래. 힘내라고, 멋지다고. 그래. 예. 그게 다 용건이가 평소에 해놓은 동망이 있어가지고 다 그러는 거야. 고맙더라고. 그래도. 잘 왔어. 그랜파이 잘 왔다고, 건건이가. 아, 예. 어? 그러니까 7만 명 중에 한 명이래, 내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광고가 들어올 것 같아. 힘! 김용문의 힘! 뭐 이러고. 아이고.